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대낙,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그 예상대로 지난 주말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60.77%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신임 당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임기가 2년이지만 이낙연 대표는 6개월짜리 시한부 대표가 되는 길을 선택한 셈입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에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이지요. 올해 남은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하고 내년 1, 2월 두 달, 그렇게 6달만 대표직에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필코 정권을 재창출해 문재인 정부를 계승 보완하고 발전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기들끼리 잔칫날이니만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정권 재창출의 목적이 오로지 문정부 계승이라니, 이 대권을 꿈꾸는 집권당 대표로서의 권력 의지와 그 분출 방향이 국민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것 같아서 놀라울 뿐입니다. 이낙연 신임 대표는 국민의 50%가 넘는 절반 이상이 문정부에 실망하고 있다는 간단한 여론조사 통계조차 본 적이 없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 대표는 전날 문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정청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대통령께 드릴 말씀은 늘 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 말은 어디까지 믿어야 하고 어디까지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이낙연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는 2인자지만 대표는 1인자다. 그래서 당선 뒤엔 새로운 이낙연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이낙연 대표는 총리 시절부터 어떤 사안이든 된다는 것인지 안 된다는 것인지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말끝을 흐리면서 다만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화법 뒤로 숨기를 좋아했던 말솜씨 때문에 엄중한 낙연 씨, 엄중 이낙연 이란 별명까지 얻었었습니다. 그런 이낙연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친문 세력의 낙점을 받아 당선됐고 대선 경선에서도 이들의 지원이 절실한 만큼 이 대표가 자기 색깔을 내며 수직적 당청 관계를 개선하는 데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치부 기자들은 이낙연 대표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청 협력 기조 유지라고 쓰고 수직 관계 유지 라고 읽는다. 이낙연 대표 본인 스스로 친문 세력의 대리인이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을 수도 있으며 그는 앞으로 당의 정책 기조에서 항상 친문의 눈밖에 나면 안 된다는 자기 검열을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는 내년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입니다. 여기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후보를 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지요. 민주당 당헌 96조 2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를 맡고 있던 2015년에 만든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먼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2015년 당시 대표로서 당헌 96조에 만들어 놓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생각인지 아니면 그것을 어기고 후보를 내는 것에 찬성할 것인지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절차입니다. 그에 따라 이낙연 현재 당 대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자신이 마땅히 입장을 내놓아야 할 중대 사안에 대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이상한 방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국민들은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낙연 대표는 대선에 출마하려면 이 역시 당헌 당규에 따라 내년 3월 9일 이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서울 부산 보궐선거로부터 불과 28일 전입니다. 후보를 낼 경우 내년 1, 2월쯤으로 예상되는 공천 절차도 이낙연 대표의 책임인 것이고 따라서 그 선거 결과도 이낙연 대표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후보를 냈는데 야당에게 참패할 경우 이낙연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치명상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이낙연 대표는 전날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자가격리 중에 생각난 사람이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문 대통령 생각이 제일 많이 났습니다.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하실까 상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여러분은 이런 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는 사실 귀를 의심했습니다. 군주를 모시는 왕조 시대도 아닌데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했던 고려 충신 정몽주를 흉내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친문 세력의 눈치를 살펴도 그렇지 이토록 위중한 코로나 시기에 제일 많이 생각난 대상이 고통받는 국민들이 아니라 문 대통령이었다는 집권당 대표의 말 앞에 정말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이낙연 대표를 정말 힘들게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이재명 경기지사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선명성 경쟁에서 이미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고 여권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도 1위 자리를 내준 상황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문제에서 이낙연 대표는 선별 지급을 주장해 왔는데 이재명 지사는 100%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도 이 대표는 매매 시장이든 임대차 시장이든 안정화되고 있다는 입장인데 반해 이재명 지사는 좀 더 과감한 제안으로 치고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임 이낙연 당 대표, 그는 앞으로 6개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하나는 정부 여당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느냐, 또 하나는 대선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낙연 대표 앞에는 난제가 많습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와 친문 세력에 둘러쳐놓은 울타리를 벗어나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는가? 그리고 내년 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어떻게 치러낼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힘겨운 상대인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첩첩산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개인 지지율에 달렸습니다.